大家好，我是 Bobo， 여러분안녕하세요 Bobo 입니다다시도보도보도보小도보이영상도이미알고있는단어를이용해서더많은단어를알수있는영상입니다매력적으로기억하면공부에도움이또돼요새로운단어를암기하는것보다전에기억했던단어과관련되는단어를더쉽게기억할수있어요그쵸그래서오늘이영상도전에우리이미알고있는단어를이용해서팍더많은단어를알수있는영상이에요지금부터시작할게요먹다중국어어떻게얘기해요吃吃吃그죠이거누구다알수있어요그죠알고있는거야밥을먹다吃饭吃饭그죠그吃뒤에는음식뿐만아니라다른단어도부터쓸수있어요예를들어吃苦吃苦吃苦苦는뭐요쓰다커피쓰다카페很苦그苦이에요그쵸吃苦吃苦는무슨뜻이요고생을하다고생을견디다我很能吃苦我很能吃苦나는고생을잘견디다나는고생을잘견딜수있다我很能吃苦내가봤을때한국사람들이또다很能吃苦예요아무리힘들도일많이할수있어요很能吃苦부정식표현은不能吃苦不能吃苦他不能吃苦他不能吃苦그는고생을견딜수없다他不能吃苦能吃苦的人能赚大钱能吃苦的人能赚大钱고생을잘견딜수있는사람들이돈많이벌수있다能吃苦的人能赚大钱吃亏吃亏亏아이단어는형용사도되고동사도돼요亏는원래손해는뜻이에요손해吃亏는손해를보다에손실있다도돼요아很吃亏나는일더많이할수있는사람인데나는吃苦的人근데게으르는사람과같이일할때는거의다내가하고있잖아요일아很吃亏라고얘기할수있어요很吃亏很吃亏또남자과여자데이트할때어뭐한쪽사람은돈많이안내요반반도안내고다한쪽사람만내고있어요그러면돈만내는사람은좀很吃亏그쵸很吃亏나는그사람보다돈이나시간이나돈많이내는것같아그러면很吃亏라고얘기할수있어요옛날吃亏단어도좀부정의미많이가지고있는데근데요즘에는吃亏는사람많아잖아요그래서점점이很吃亏도많이사용해요有点吃亏吃亏是福吃亏是福吃人吃人사람을잡아먹어요吃人남을든치다吃人예를들면코로나기간에그마스크엄청비싸게팔라요그쵸그때는吃人아니吃人아사람을잡아먹는거야吃人吃力吃力애를쓰다力는아시죠힘애를쓰다吃力힘들다라고이해해도돼요吃力很吃力40대50대부터중국어시작했어요그때는진짜옛날보다는공부하기힘들어요그때는吃力라고얘기해요学汉语有点吃力学汉语有点吃力很吃力很吃力건강안좋은사람은등산갈때는힘들어그때는很累라고얘기하는것보다는有点吃力더나요有点吃力애를많이쓰다有点吃力很吃力다른사람보다더힘더많이내야되고더힘들어요有点吃力很吃力못빵吃播吃播吃播播播播播播뽀이단어는쉽게기억할수있어요뽀포모포그때뽀배우잖아요한자모르면발음잘기억해주세요뽀뽀뽀吃播에吃播는먹방이에요나먹방보기좋아해我喜欢看吃播
我喜欢看吃播。吃，点，点，点，哎，点的名字还点的正面，正正正正正正正点，我的一点儿陪我睡啊，有点儿都陪我睡啊，可点的爬了一点一样，点同菜还点的유리를주문하다，可得陪我睡啊，点菜，点菜可叫주문하다，주문하다，点。点呢뒤에서뭐주문하는물건뿐만아니라다른명사도많이붙어사용할수있어요예를들어불点火点火点火불을켜다시동하다도돼요点火点火네点火는언제사용해요우리캠핑갈때불을켜야돼요그쵸로켓발사할때도点火라고얘기했거든요5 4 3 2 1点火에불켜라시동하세요点火따라서담배불을붙이다点烟点烟点烟그죠我给你点烟我给你点烟한국에도이랬잖아요아래사랑위에사랑에게술을따르다그죠중국에서도그래요그러면아래사랑은위에사랑에게담배불을붙여요点烟我给你点烟点钱点钱钱呢还是叫돈돈돈点钱이때点钱은무슨뜻이요돈을세다点钱우리돈을줄때항상확인해보세요중국사람들은어떻게표현해요点一下你点一下예좀확인해주세요돈을많은지그리고학습자들이많이사용하는단어点名点名点名名이름名字그名기억났죠예名点名은출석을부르다点名중국어는당신이름부를때点名할때뽀뽀떠떠包에이렇게떠대답해야돼요한국어는네라고대답해요그죠点名点修修修이단어이미알고있죠수리하다修理이단어는한국어발음과거의비슷해요똑같아요라고얘기할수있어요그냥성적놓으면돼요그죠修에修修는수리하다뿐만아니라깎다정리하다는뜻을또가지고있어요예를들어修眉修眉眉는눈서修眉는눈서를다뜸다修眉修眉눈서를다뜸다修眉에여자분들이많이사용하는단어래요아유修眉화장전에도修眉좀정리해요그죠修眉다뜬다저일본에있을때일본남자들이다修眉하잖아요거의다대부분전문인들이다修眉예요그래서제가그들볼때진짜눈을이렇게보고있거든요와修眉的男人많이보면아익숙해졌어요또마음에들었어요아남자도좀修眉해라修眉하세요손토를손질하다修指甲修指甲修指甲에자르다깎다도돼요修指甲수용물을다듬다修胡子修胡子修胡子哎修一修修一修台湾语修花修草都对哦修花修草修一下좀정리해라좀정리하세요미용실에갔을때뭐머리카락잘라거나여기여기여기좀정리해요그때다修해요哎修一下头发哎좀짧게잘라주세요修一下그때는剪안써요剪은진짜많이자르는느낌修조금만조금만잘라주세요조금만조금만잘라주세요그노래노래나에어디어디들었는데 그냥修一下修一下에修一下많이사용해요그리고修图이단어도많이사용해요修图修图修图图는뭐예요그림修图그러면修图는무슨뜻이요포토샵은뜻이에요포토샵좀하세요修一下
这张图修一下。我喜欢修图，这张照片修过了，这张照片修过了，也叫修修修。苏里哈达不骂你了，뭐예요？정리하다 Photoshop 는뜻이다있어요。上，上，上，哎，上는뭐예요？月，雨，그렇죠？上동사할때많이연결쓰면출금上班학교가다上学또차타다上车上와같이붙어쓰는단어소개해드리게요上菜上菜유리菜아시죠上菜는뭐예요유리를냈다유리를나왔다는뜻이에요上菜식당에많이사용해주세요예를들어주문했는데30분기다렸어근데유리안와요그때어떻게얘기해야돼요什么时候上菜什么时候上菜유리언제와什么时候上菜什么时候来아니에요来안써요그때上菜유리우다유리를내다유리를나오다上菜上电视上电视뭐예요电视 TV上电视는뭐예요 TV 위에电视上는 TV 에서 TV 에서예를들어 TV 에서나왔어电视上出来了그때电视上요근데上电视上이때는동사예요방송에나온다上电视방송에나온다上电视아예를들어아나친구오늘방송에나왔어我的朋友上电视啦我的朋友上电视啦오늘날뽀뽀차이니스도방송에나오면인기가있을걸아몰라요그냥上电视아시죠뉴스에나온다上新闻뉴스에나온다上新闻라고얘기할수있어요上床上床床은뭐예요침대에침대上床은침대에오르다上床上床은침대에오르다뿐만아니라잠을자다많이사용해요남자친구가다른여자만나서잠을잤어요그러면여자친구가남자친구에게어떻게물어요잤어 上床了吗上床了吗上了上了이렇게물어요그때는睡觉了吗안물어요누가睡觉로써요그런상황에서는睡觉아니에요上床看보다看에看은보다에이거는아시죠이동사看病看病病은뭐예요병병진찰를받다치료를받다看病看病去医院看病去医院看病병원가서치료를받다看医生看医生똑같아요看医生看好看好에이거好도아시죠좋다好看은이거이미알고있는형용사같아요예쁘다好看재미다好看다好看될수있어요다很好看그녀예뻐요电影很好看영화재밌어요그러면看好는무슨뜻이요看好는전세나시세잘되리라예측하다看好예를들어주식살때많이사용해요아이주식은나중에잘되는것같아我看好这只股票我看好这只股票뽀뽀차이니스나중에뭐인기있는중국어강의채널될수있을것같아그러면我看好 Bobo Chinese 我看好你 Bobo 我看好你이렇게얘기하시면돼요부정시는不看好也不看好아이주식나중에잘못하는것같아사지마我不看好这只股票我不看好这只股票不看好나중에잘안될거야不看好看上看上看上보고마음에들다看上사실은喜欢랑비슷해요남녀관계에많이사용해요我看上你了我看上你了나당신의마음이들어요我看上你了부정시는不看上말고没看上라고얘기해요아니면看不上没看上똑같아요오늘소개팅가다왔어요어때요그여자
他看不上我。 그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요. 他看不上我.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녀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요. 他看不上我。他没看上我。对不对요? 우리 명조 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명조관과 나를 마음에 안 들어요. 他看不上我。他看不上我.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看重。看重。看重。 여기 중 일성 아니고 중 사성을 얘기해야 돼요. 看重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무슨 뜻이요? 看上도 마음에 들어요. 看重도 마음에 들어요. 看上은 사람 대해 많이 사용하고 看重은 물건이요. 물건 쇼핑할 때 많이 사용해요. 我看重一双鞋。我看重一件衣服。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부정시는 没看重요. 看不重 아니고 没看重. 没看中 마음에 안 들어요. 没看中 얘도 看中 얘도 看中요. 발음 똑같아요. 한자 달라요. 이거 중은 무겁다 그 중요. 그래서 여기 看中 이렇게 나오면 중시하다는 뜻이에요. 사랑과 사귈 때 인품을 제일 중시해요. 我看中人品。我看中人品。我看中人品。你看中什么? 나가다 出去 배웠어요, 그죠? 기초 중국어예요. 나가다, 出去, 出去, 出, 출발, 出发, 出, 이거 알고 있죠? 出口, 出口, 출구, 우리 주차장 들어갈 때, 나올 때, 출구 찾아야 돼요. 出口, 出口, 이거 口는 입, 예, 이거 口예요, 그죠? 出口, 명사할 때는 출구, 동사할 때는 수출하다, 出口. 한국 반도체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한국出口半导体。你们国家出口什么?你们国家出口什么?出卖。出卖。出卖。 卖는 아시죠? 팔다. 卖. 买. 사다. 卖. 사성. 팔다. 出卖는 뭐예요? 친구를 팔아먹다 아니면 배판하다. 出卖 동사예요. 你出卖我。你出卖我 당신 나를 배신했어. 你出卖我 당신 나를 배판했어. 你出卖我。我被朋友出卖了。我被朋友出卖了。 친구가 나를 팔았어. 出手。出手。 出手, 手는 순요, 그죠? 出手, 이거는 한국어 그 나가다랑 비슷해요. 그 나가다는 뭐예요? 예를 들어 내가 중국차 사러 가는데 그쪽에 종화해요. 여보세요, 그 차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요? 나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중국어는 出手라, 팔았어, 나갔어, 出手라. 그리고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때도 出手라. 우리 경기 볼 때 한쪽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공격 시작했어요. 그때도 出手, 다 出手라 얘기할 수 있어요. 出手, 出钱, 出力, 出钱, 돈을 내다, 出力, 힘을 쓰다, 出钱, 出力. 예, 항상 단체 활동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어떤 책임을 담당하다, 그때는 出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아, 나는 여행 가려고 해. 엄마는 나한테 돈을 줬어. 언니는 가방을 매줬어. 그러면 마마 出钱, 姐姐 出力. 마마 出钱, 姐姐 出力. 有钱 出钱, 有力 出力. 有钱 出钱, 有力 出力. 이 말 많이 사용해요. 단체 활동에서 많이 나와요. 有钱 出钱, 有力 出力. 家, 家. 더하다, 증가하다. 加 플러스 加 1 더하기 1 2+2 2+2 2+2 화이팅. 중국어 어떻게 얘기해요? 加油, 그죠?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加油, 화이팅! 加油, 油는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기름을 넣다도 加油, 加油. 加油뿐만 아니라 加水, 에이, 加水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加水와 倒水, 물을 따르다, 그 무슨 차이 있어요? 加는 보통 이미 마셨어요. 또 넣는 뜻이에요.
처음에 물을 따르다 그때는 倒水고 이미 마시다가 또 넣어요 그때는 加水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 물 마시면 그 종업원에게 알바생에게 알려줘요 물 좀 더 넣어주세요 물 좀 더 넣어주세요 加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加水 호텔에서 뭐 밥 먹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있어요 근데 따로 돈 내야 돼요 그때는 加钱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加钱 돈 내야 돼요 加钱 옛날 이미 냈던 돈 모자라요 더 이상 더 넣어야 돼요 加钱要加钱加菜 에이 菜 유리 아시죠? 유리를 더 넣다 유리를 더 주문하다 는 뜻이에요 식당에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 에이요 3개 유리 4개 유리만 시켰어요 또 배고파요 모자라요 또 먹어야 돼요 加菜 加一个菜加两个菜加三个菜加四个菜加五个菜 멈추다 중국어 stop 停 이거 알고 있죠? 주차장 停车场 그때 停 차를 세우다 停车 알고 있죠? 이거 停车 이거뿐만 아니라 많은 단어가 연결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停课는 수업이에요 停课는 뭐예요? 수업을 중지하다 停课 코로나 기간에 我们学校停课了 停播 어떤 프로그램은 갑자기 중단됐어요 방송 안 했어요 停播了停业 영업을 일시 중지하다 停业了 돼요 똑같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가게 停业了很多商店都停业了很多商店都停业了停水단수하다停电정정하다停水停电 아파트 사는 사람 잘 알고 있죠? 갑자기 뭐 엘리베이터 수리하거나 뭐 또 어떤 일이 때문에 뭐 10분이나 20분 停水停电 신용카드 정지되었어요. 신용카 停了。我的信用卡停了。 중지했어요. 내 신용카드. 我的信用卡停了。 비가 그쳤어요. 雨停了。雪停了。风停了。它停了。 사용할 수 있어요. 停了。叫。你叫什么名字?叫 부르다. 叫车。 차를 부르다, 택시를 부르다, 叫车. 星期五晚上很难叫车。下雨的时候很难叫车。 경찰을 부르다, 경찰에게 신고하다, 叫警察。 叫人, 사람을 부르다, 叫人, 赶快 叫人。 빨리 사람 불러와 叫人 그리고 인사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叫人 한국에서는 인사할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만 얘기하면 돼요 그죠? 중국 사람들이는 안녕하세요 안 돼요 후칭 넣어야 돼요 爷爷你好 爷爷好 老师好 叔叔阿姨好 哥哥姐姐好 앞에 후칭 있어야 돼요 후칭 없으면 예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에게 어떻게 교육해요? 叫人 빨리 사람 불러 叫爷爷 叫奶奶 할아버지 불러 할머니 불러 叫爷爷 叫奶奶 叫人啊 중국 친구 집에 갈 때 그 친구 부모님에게 你好不嘛你啦 叔叔好 阿姨好 그 叔叔阿姨 써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이때는 얘기 있어요. 叫苦 에이 苦 아까 吃苦 쓰다 그죠? 힘들다는 뜻이에요. 고생하다 叫苦는 뭐예요? 힘들다는 소리를 하다 叫苦叫累 이거 많이 나와요. 아유 힘들어 叫苦他很喜欢叫苦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에게 유의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再见.